약간의 떨림을 안고 들어서는 곳.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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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아, 연습생 네.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라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애는 해요? 저는 연습생 8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안 했어요. 근데 연습생들 사이에 사랑의 씨앗이 피기 시작해요. 어떤 한 명이 날 좋아했었는데 저는 아,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데뷔해야 된다. 너도 너도 네 꿈 이루고 싶어서 네 발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냐. 나도 내가 가수 하고 싶어서 내 발로 나도 여길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우리 둘이 사귀었다가 만약에 걸리기라도 하면 너랑 나랑 어떻게 되겠니?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연애고 뭐고 별로 막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아, 빨리 데뷔하고 싶다. 어쩌면 막연한 꿈과 열정만으로 10대를 모두 바친 권입니다. 하지만 8년간의 기나긴 노력 끝에 얻은 2AM이라는 이름은 그동안의 땀과 좌절을 모두 잊게 해줄 만큼 값진 선물이었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왔을 때 그 함성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수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슴이 말도 안 되게 떠요. 진짜 그냥 앞에서 봉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